아닌가? 아, 킹도 없어. 다행이네. 나간 새끼야.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규 코디 액세서리와 동시에 28일간 진행하는 봄바라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벤트부터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달콤하고 맛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게. 자, 그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4월 4일 다음 달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간다합니다. 자,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에 매일 이 1시간 접속, 라스 1회, 세력전 1회, 레더 1회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28일 동안 매일 하시면 되는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은근 괜찮습니다. 왜냐? 1시간 접속? 쉽죠? 레더, 라스, 세력전? 이거 5시 3개를 한 번에 돌리면 돼요. 근데 혼자서도 매칭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쉬는 날에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일매일 접속할 때마다 네, 황금 꽃송이라는 걸 주는 건데, 이 꽃송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접속했을 경우, 자 보시면은 두 개를 더 주죠. 지금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대충 이렇게 보세요. 자 보시면은 주말엔 두 개 속방카. 예? 속방카를 그냥 한 시간만 접속하면 준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방카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또 보자면은, 예, 차일드바 메달 스킨, 뭐, 10속성 소재 등등 있는데, 자, 왼쪽 보시면 10속성 커스텀 카드, 별의별거 다 주죠. 그리고, 예, 이 황금 꽃송이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메달에서. 자, 보이시죠? 우선, 네, 600만원 정도 했던, 예, 아닌가? 2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했던 HP 상급 카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올레성 카드. 자, 기존에 있던 상급 올레성 카드가 4대 속성 21% 내성이라면은 최상급은 6대 속성 21% 내성입니다. 이거 600만원 제가 주고 산 기억이 있는데 좋댔습니다. 그리고 스폴라이트, 이거는 코디 악셀인데 이거 진짜 이게 개꿀이에요. 이거 무조건 얻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네, 스폴라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밑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포트라이트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색깔에 변경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얻으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와서 걔들, 야 이거 솔직히 강원기였으면은 이거에 캐시로 팔았습니다. 정말 좋은 네, 코디고요. 그 다음에 네, 차일드밥 스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꾹꾹 하고 때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자 거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이제 챌린지를 매일매일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영혼속이 남아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혼속을 일단 10개 보너스 이벤트와 동시에 이 영혼속으로 상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자 같은 경우는 클리어를 하시면 주는 상자인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영혼속 남아두시는 분들은 이 메달로 교환을 하시면은 주당 3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망미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써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행운의 꽃송이, 이거는 이제 다른 꽃송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라스 1회, 세력전 1회, 레더 1회로 하시면은 예, 총 84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세사리, 그리고 악세사리 선택 상자, 그리고 악세사리 보급 상자, 악세사리 강화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본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신학생 공짜임. 그리고 봄바람 악세사리 선택 상자. 자,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뿌렸던 종류긴 하죠. 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쯔바이프리즈 무콤이 좋고요. 암기업도 그냥 그렇고요. 베노 마스카론 은근 괜찮은데 어렵고요. 조건박스에 사시의 장갈 리버스 별로 안 좋고요. 루시의 머노버 좋은데 너무 자주 뿌려서 별로고요. 정내가 너무 사기라 10이 남겨주고요. 다크쉐 좋은데 괜찮고요. 나타의 원류 너무 이제 꿀빨이라서 애매하고, 헬파이어 체인 좀 애매하고, 로디스 다이스 정말 좋고, 골드고스트 별로고 다크비슬이 좋고, 그 다음에 별로고 썬플레어 별로고 황금 파츠도 괜찮고, 골드 드릴런스 괜찮고, 스팀플라즈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악세 다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 악세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예, 10속성 강화 소재 같은 거를 좀 이제 받을 수 있게 추가를 해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예, 바로 넣어주네요. 커스텀 카드. 그래서,
아세가 다 있으신 분들은 커스텀 카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상자인데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자거든요. 근데 질입니다. 자, 우로보로스 기간틱 슈트 때 나온 에픽악셀이 그 메인 상품이었고요. 에라 드래곤 버거 상자 2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악셀이 새벽을 가르는 그림자. 이거 진짜 이거 노천장이었어요. 노천장 2900원짜리 상자였고요. 핸드 오브 글로리 변신 악셀 카운터, 컴뱃 블레이드 라스 깡패, 그리고 시저 센티피드 이거 한 1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에우로페 제블린 저격 악셀 좋고요. 타나토스 악모 이것도 2900 판도라였고요. 아조트 소드 이거는 이제 원본 별로고, 트레저헌터 이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윈더스터 워로드, 데드케이지, 페러사이트 스포 이것도 괴물 악셀, 새벽에 가면 이거 좋죠.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뭐야 겐지스 오토 이거 개좋고요. 퀸 빅토리아 철권 표절, 아예 킹오파 표절, 그 다음에 뉴클리어 런처 이게 지금 화제의 악셀입니다. 이거 최근에 2900원짜리 상자 봉인으로 뿌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15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지금 공짜로 뿌렸다니까. 그 다음에 근오프케 글로리아머 그 마계촌 표절, 5009는 이제 그 피닉스 날개인가 그거 약간 원본. 그래서 만약에 악세가 떴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역대급 해자, 그냥 2900원 노천장 산 애들 그냥 바보 봉습 만드는 공포의 보급 상자입니다. 꼭 하시길. 랜덤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다 참여하면은. 그 다음에 자, 강화 소재는 네, 속방카 옵션 커스텀 다 있네요. 달달합니다. 그렇게 네 이벤트 이거는 뭐 홈페이지에서 참가하시면 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꿀이죠? 그냥 매일매일 하시면 돼. 근데 어려운 난이도도 아니야. 근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바보입니다. 응 안 해. 한 시간 접속 누가 해. 세력절 레더 라스 누가 해. 응 하지마. 나만 받을 거야. 하지 마세요. 저는 꼭 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코디는 두 가지입니다. 미니 에라 드래곤 인형과 그 다음에 어시스트 룩 있는데, 이 에라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어시스트 킹이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에라 드래곤은 아무리 잘 맞춰도 두 대밖에 못 맞추지만, 이 그러니까 에라 드래곤 미니 같은 경우는, 네, 터지는 시간도 좀 달라지고, 보시면은, 3타 판정이 나오죠. 그래서, 어시스트 킹이랑 똑같아요. 그냥 99.9% 똑같은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가도 판정이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레이즈 갓을 가둔 다음에 딱 피를 써요. 이런 코디 쓰는 거 많이 있잖아. 좋아. 근데 이렇게 뭐가 단점이야? 어시스트 킹은 상대방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타격 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셀을 쓰기에는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게 논파가 되거든. 근데 얘는 없어. 그게.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에라 드래곤 피를 써. 그럼 확정이야. 그냥. 이거의 단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두는 악세리로 이 에라 드래곤을 좀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에라 드래곤이 좋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자해용 악세리 예를 들면 레더 각성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만약에 어시스트 킹이 없다 그럼 무조건 얻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어시스트 킹은 있는데 에라도 괜찮다 그건 좀 약간 사치가 아닌가. 뭐 그 정도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디는 어시스트 룩인데 그냥 체스에 있는 룩을 가져온 거예요. 이 판정이랑 똑같습니다. 까시면은 룩이 발동돼요. 근데 이게 약간 하향을 먹고 들어온 상태라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섀도우 나이프, 넉가레 같은 악사리에 비해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그나마 사용 방법은 뭐 똑같이 뭐 한 다음에 까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 무조건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약간 난이도가 있죠. 심지어 내가 대각선으로 깔면은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깔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에 맞춰서 그 십자가 깔려야 되는데 무조건 동서남북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 잘 하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약간 뭐 섀도우 나이프 같은 거 있는 시점에서는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의 장점보다 내가 여기다 깔아도 돼. 설치야. 나쁘지 않은 게 보시면은 내가 깔아만 놔도 바로 터지진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리가 되긴 합니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좆들을 깰 거다. 그럼 이거만 쓰세요. 이거 뭐야? 그 헤드라이트 같은 낀 다음에 이 B만 누르면 돼. 그러면은 상대방 욕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코디 막 너무 막 하이호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디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오늘 두 개 써볼 건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출발. 자 그럼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블레이드 가서로도 보여줬는데 이게 애들이 중앙 가면 산다 했죠. 하지만 이 에라 같은 경우는 예 중앙을 가도 중앙을 가도 이게 논파가 됩니다. 하지만 막공을 하면은 이렇게 논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텨주고 그다음 깔아주면 이제 좆된 거죠 얘. 야 이 새끼 잠깐만. 야 이 새끼야. 야 아이 저걸로 버티기도 하네. 나름 머리는 잘 썼지만. 근데 잠깐만 이거 왜 하다 없어? 오늘 하다 없나요? 어시스트 킹 하다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아 킹도 없어 다행이네. 나간 새끼야. 오케이. 그래서 훨씬 더 어시스트 킹과 다르게 확실하게 맞추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가볼까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위 같은 아래 같은 5시 뭐야 한 다음에 깔고 야 근데 저거 투명 로리 조정술 되네. 이것도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학생이 자해를 하기 위한 진짜 레더용 픽이라서 딱 재밌게 놀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 이상 성능은 조금 뽑기 어렵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발 죽였었나? 이것도 원콤 자랑할 수 있는데 네, 나름 괜찮죠? 일단 이거는 이제 한번 12인 주대피 가서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악사리에 룩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섀도우 나이프로도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이것만 가능한 기술 아니에요. 어 막아? 막아? 막던가? 원, 투, 룩! 오케이 이런 식으로 킬값 봐주셔도 되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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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던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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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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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룩. 근데, 아, 뭐야, 섀도우 나이프에 비해 발동성이 빠르달까? 느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하긴 합니다. 뭐, 타격감도 좀 따지자면은, 좀 시원시원해요. 아이고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넉갈의 하이원이라 하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 이것도 나름 잘 살려서 어떻게든 팔아먹기 위해서. 자 마파 이거 에라 드래곤 쓰는 말로 드릴게요. 이게 반반피를 만드는 조건이 되게 많거든요. 반반피는 이렇게 하급 힌카드를 바르신 다음에 연인자에 끼세요. 그럼 방어가 딱 두 칸이 돼요. 이 상태에서 세 대를 맞으면은 반반피가 딱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잘 맞추시면은 이제 되게 자해 악세에게 되게 유용한데 자 보여드릴 깔고 구석과 세 대 맞으면은 딱 돼요. 이것도 이제 반반피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나는 이제 반피를 할 거다. 그럼 또 이제 HP 같은 거 맞추신 다음에 두 대를 이제 맞으시면 딱 한 줄이 됩니다. 친구야 너 악셀 그거 임? 너 왜 악셀 그거 임? 한 대만 오케이 근데 나 하이퍼 임? 단판에 맞아줄게 단판에. 대충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레더는 이제 어떻게 쓰냐 하이퍼 아머까지 쓰면서 딱 터질 때 타이밍이 하이퍼 한번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견제도 못 막습니다. 레더 같은 경우는 이거 내 뽑으면 살잖아. 아! 오! 진짜 봉선도 아니고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그래 안 그래? 누가 해? 누가 그런 싸구려 아이디어에 들고 오래? 누가 그런 싸구려 아이디어 들고 오래? 그래 안 그래? 꼬리치기 자식아 해? 애초에 테트라 부서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되게 사용법이 쉽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대각선으로 깔고 그 상태에서 피를 써주면은 세대가 맞는다는 거지. 아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레드는 잘 합니다. 근데 에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네. 에라도 되네. 에라는 각이 다르다. 야, 얘는 대각으로 쓰기보다는 가운데로 진입을 하면서 하이퍼를 써야 되네. 그래서 예, 뭐 똑같습니다. 어시스트 킹이든 에라 드래곤이든 결국 피지컬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누가 이거 씁니까? 요즘 다 가드왕키지. 예, 죄송하지만 이 자의 기술은 작년에 썼던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시길. 그냥 12인 준해픽에서 예, 반픽 악성으로 쓰세요. 하고 중앙 가서 피쓰면은 딱 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괜찮은 코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